100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오늘의 건강닥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죠. 차은수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자, 요즘 사회가 계속해서 좀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성 질병에 대한 관리와 예방이 무엇보다도 너무 중요해졌거든요. 그중에서 이 방광질환과 요실금도 좀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양한 소변 문제로 불편해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원의 연도별 통계를 보면 네, 소변 문제로 불편해서 예.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진료하시는 환자 수가 코로나 때 잠깐 주춤한 거 이외에는 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우상향 추세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14만에서 16만까지 좀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었고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좀 방광 질환을 의심해봐야 될지 증상도 한번 저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네.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양한 소변 관련 불편한 증상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다음 같은 증상들이 있으면 방광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 소변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절박뇨 증상, 소변을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리는 절박성 요실금, 기침이나 재채기, 웃거나 뛸 때 소변이 본인도 모르게 찔끔찔끔 새는 복압성 요실금, 야간에 수면 중에도 깨서 소변을 보게 되는 야간뇨, 소변을 볼 때 요도나 다랫배 쪽에 통증을 느끼는 배뇨통 등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그렇죠,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몸에 대한 변화도 많아지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찾아오면서 이런 증상들이 좀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방광 질환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하나씩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여성들에게 네. 흔히 발생하는 방광 질환으로는 급성 방광염, 만성 재발성 방광염, 과민성 방광, 간질성 방광염, 요실금이 있고 예. 과거에는 여성들에게 흔하지 않았던 방광 결석이나 방광암도 최근에는 다소 증가 추세입니다. 이 네. 중에서 그 잘 낫지 않는 만성 재발성 방광염이나 뭐 과민성 방광,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세균이 자꾸 번식하기 좋아지는 그런 점막 내 환경이 변하는 것이나 방광벽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거나 탄력을 잃어서 제대로 그 수축이나 이완을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방광 자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광염은요, 사실 방광에 생긴 이제 감기라고 할 만큼 흔하고 좀 자주 찾아오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방광 질환이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지에 대한 지표도 한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살펴볼게요. 네. 네. 우리 몸속의 점막은 따뜻하고 네. 따뜻하고 촉촉하고 영양물질이 많아서 세균이나 미생물이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 한번 염증이 생기면 완전히 뿌리 뽑히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캔디다성 질염이나 헤르페스 바이러스 포진이라든지 구내염, 방광염이 생기면 잘 낫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전체 여성의 60% 정도가 한번 방광염에 걸리는 경우를 평생 동안 경험하시게 되고 그중에서 약 30%는 3 내지 6개월 정도 만에 재발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예. 여성의 10% 정도는 평생 동안 한번 방광염에 걸리고 나면 몸이 조금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재발하는 문제를 쭉 갖고 살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한번 걸렸을 때 뿌리 뽑히기가 쉽지가 않고 재발이 좀 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광염
폐렴에 걸린 적이 있으신 분이 전체 여성의 60%면 과반 이상인 거잖아요. 그만큼 힘든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우수 원장과 함께 중장년 여성을 노리는 방광질환과 요실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런 경험이 있으셔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에게 전해주시면 되는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주시면 차은수 원장과 함께 직접 상담도 나눠보실 수 있고요. 상담 부담스러우시면 접수만 해주셔도 좋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중장년의 삶의 질, 저하의 주범인 방광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런 질환이 왜 생기는지 영상을 좀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영상과 함께 이야기를 좀 더 다양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원장님? 네,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보통 방광염이 1년에 3번 이상 재발하면 만성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하는데 소변검사를 해서 세균이 검출되면 항생제를 투여하고 네. 일시적으로는 증상이 좋아지지만 이 염증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 못합니다. 네. 세균이 방광 점막 안으로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막을 형성하면서 정지 상태로 숨어 있다가 우리 몸이 힘들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재발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예. 간질성 방광은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고도 부르고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질병인데 항생제를 써도 잘 낫지 않고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네. 방광 점막 안에 방어 기전이 망가져서 자꾸 염증이 생기면서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벽이 늘어날 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해 서 소변을 자주 볼 수밖에 없는 문제를 환자분들은 많이 겪으십니다. 그렇군요. 자, 만성 재발성 방광염과 간질성 방광염에 대한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방광 질환 중에서도 65세 이상에서 이제 10명 중 3명 이상이 그러니까 30% 정도 분들이 좀 겪는 흔한 질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번 볼까요? 중년 여성의 30% 정도가 네. 과민성 방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염증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이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의 평활근이 수축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생기는데 중년 이후에 방광의 기능이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만성 방광염이나 무리한 소변 참기, 뭐 잘못된 수분 섭취법이나 과도한 카페인 섭취, 심리적인 긴장이나 우울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리적인 영향도 꽤 있나 봐요. 네. 네. 그리고 요실금은 전체 여성의 40% 정도가 겪는 흔한 문제이고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자연분만을 하고 난 이후에 골반의 근육이 약화되는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뭐 수술이나 어떤 질병 때문에 요도에 손상이 생기거나 뇌나 척수신경이 망가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예. 중장년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복합성 요실금이라는 것들을 주로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거는 뛰거나 뭐 웃거나 아니면 기침이나 재채기, 배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일 때 방광을 압박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소변이 자꾸 찔끔찔끔 지려지는 증상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요실금의 발생 원인과 과민성 방광의 발생 원인에 대한 각각 원인들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혹시나 이런 원인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 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에게 지금 전화 주시면 차은수 원장과 함께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편하게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또 접수만 해주셔도 고민을 해결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하지 못한 이제 방광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너무 이제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까요, 원장님? 모든 환자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네. 이런 문제가 만성화되고 고질병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염증이 계속 반복되는지, 방광의 수축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방광 내벽의 방어 시스템이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현대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이 다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소화기에서부터 출발한 담적증후군과 관련이 있다는 소화기요? 걸 저희가 네. 진료하는 현장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네. 설명을 드릴게요.
담적 증후군이란 우리가 먹은 음식 찌꺼기가 완벽하게 소화되지 못하고 위장관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부패하고 혼탁한 독소를 만들고 이 독소가 위와 장의 외벽으로 스며들면서 조직을 딱딱하게 경화시켜서 다양한 소화기 증상을 나타낼 뿐 아니라 네. 독소가 혈관이나 림프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몸의 장기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만드는 질병입니다. 특히 방광에 이러한 독소가 유입이 되게 되면 방광 점막 속 환경이 마치 하수관처럼 아주 더럽고 습한 환경으로 바뀌면서 세균이 쉽게 침범하고 번식하기 좋은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독소가 방광 점막의 안쪽 벽으로 침범하게 되면 벽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거나 방광이 수축하고 이완되는 것을 담당하는 세포의 활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우리 신체 장기가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화기관에 이제 이런 독소들, 담적이 쌓이게 되면서 방광 쪽에 좀 쉽게 세균이 침범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지금 차원수 원장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상담 접수해 주신 분들 현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상담을 접수를 해주셨을지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총 3개의 상담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시청자분 50대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상담인데요. 저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바로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요즘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회사에서는 눈치가 보일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사회생활에까지 좀 지장을 줄 정도로 힘드신가 봐요. 자, 50대 여성 환자분이 저런 문제가 있으신데 네. 만약에 방광에 염증이 없는 상태라면 아까 설명드렸던 과민성 방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던 미팅 중이던 혹은 잠을 주무시고 계시던 중이던 소변이 마렵다 생각되면 본인도 참지 못하고 계속 소변을 보러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불가능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자, 약간 과민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좀 정확한 검진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과민성 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가까운 병원에 꼭 내원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두 번째로 보내주신 분은요. 60대 어머님이십니다. 과민성 방광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입마름이 심하고 낫지를 않는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보통 약을 현재 드시고 계시네요. 과민성 방광이라고 보통 진단이 되면 자율신경계통을 조절하는 약물을 네.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방광뿐 아니라 몸의 여러 장기의 그렇죠.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자율신경계통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눈과 입마름이나 시야장애, 뭐 소화장애, 변비 예. 이런 증상들을 겪으시면서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입마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작용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네,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좀 하시면 좋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네. 뭐 조금 더 다른 약을 고려를 하시거나 네. 혹은 약 이외에 방광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진찰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방광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거나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는 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예. 것이 좋겠습니다. 원인을 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혹시나 지금 복용하시는 약이 자신에게 맞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맞는 약으로 변경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상담은요. 역시나 60대 어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피곤하기만 하면 배가 묵직하게 아프고 소변을 볼 때 좀 통증도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치료를 좀 받으시면 좋을까요?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네. 호소하시고 계신 증상이 방광의 염증, 특히 만성 재발성 방광염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소변 검사를 통해서 그 방광 내에 세균 감염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이고 만약에 항생제 치료를 해도 이런 증상이 너무 자주 빈발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겪는 불편한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천연 성분의 몸에 해롭지 않은
그 염증 치료 한약을 복용해 보시거나 방광 부위의 약침 치료 같은 것들을 적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자신의 증상에 맞는 치료법을 좀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과연 내가 앓고 있는 질환이 정확하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지 전문의와의 상담을 해보시고 치료를 선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좀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저희가 좀 고민을 해결해 봤습니다. 혹시나 이런 증상과 관련해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서울전화 02-6677-0012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차은수 원장과 함께 상담 나눠보실 수 있거든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많이 먹었어요. 아, 얼마나 드셨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86. 예, 80대시고요. 네, 어머님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시고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저희 차은수 원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화장실을 너무 자주 댕기갖고 예. 좀 그것이 힘들어. 네, 화장실을 굉장히 좀 자주 다녀서 불편하신 것 같아요, 원장님.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실까요? 네, 어머니 소변 너무 자주 보시느라고 힘드시죠? 예. 네, 혹시 밤에도 수면하시다가 소변 보시느라고 여러 번 깨시나요? 밤에 너무나 자주 된 게 성마시로 죽었어. 아이고, 그러면 잠도 푹 못 주무시고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근데 잠을 못 자. 네. 자, 혹시 소변이 뭐 중간중간 찔끔찔끔 새시거나 그런 문제는 없으실까요? 아니요. 옷이다 쌀 때도 있어, 가다가. 화장실 아이고. 가다가. 네, 그런 것 때문에 뭐 멀리 차 타고 가시는 것도 불편하실 것 같고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거 하실 때도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그게 어디 가더라는. 아이고, 이런 사회생활이 불편하시거나 네. 삶의 질이나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시는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그 연세도 높으시긴 예. 하시지만 요실금과 야간요가 너무 잦으신 것 때문에 많이 불편하실 듯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참고 뭐 지내시는 것보다는 방광 근육 기능을 좀 강화시켜주고 방광에서 소변을 모으고 조절하는 힘을 키워주기 위한 적합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훨씬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자, 방광에 이제 근육 기능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고 또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한 진단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더욱더 꼼꼼한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건강닥터와 함께하는 건강매거진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뿐만 아니라 또 건강 상담도 나눠볼 수 있는 건강 매거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 생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십니다.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을 검색해 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담적증후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담적증후군 때문에 방광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좀 있을까요? 네. 담적증후군의 체크리스트는 위장 증상뿐만 아니라 몸의 전신적인 다양한 증상들을 확인하실 수 네. 있는데요. 총 15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소화기 증상 위주로 명치 끝이 답답하고 음식이나 식물의 역류가 잘 되는 경우, 속이 자주 메스껍고 차를 타면 자주 멀미가 나는 경우, 평소에 잘 체하고 꺽꺽 트림을 수시로 자주 하는 경우, 대변을 봐도 늘 시원하지가 않은 경우, 배에 가스가 잘 차고 항상 속이 더부룩한 경우,
머리가 자주 아프고 어지러운 경우, 머리가 맑지 못하고 점점 건망증이 심해지시는 경우, 얼굴색이 누렇고 검어지거나 기미가 많이 생기시는 경우, 눈이 건조하고 침침하거나 뻑뻑한 통증이 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경우, 입냄새나 구취가 심한 경우. 생각보다 전신질환처럼 나타나네요. 예. 또 뒷목이 늘 뻣뻣하고 어깨나 온몸에 돌아다니는 것처럼 담이 자주 결리는 경우, 온몸이 무겁고 항상 피곤한 경우, 목에서 명치까지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우신 경우, 여성의 경우에는 질염이나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시는 경우,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자주 마려운 경우, 이렇게 총 15가지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네. 한 항목당 1점씩 점수를 매겼을 때 10점 이상이라면 아주 심한 경우, 5에서 9점이라면 좀 심한 경우, 네. 4점 이하인 경우에는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총 15가지 항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순한 방광염 질환이 아니라 담적증후군에 의한 방광염 질환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에 대한 증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 이제 자신이 몇 가지나 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점수를 계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5점 이상이면 좀 중증 이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에게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서울전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차은수 원장과 함께 상담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님 연세가 좀 어떻게 되세요? 84인데요. 예. 향군연상이요. 네, 80대시고요. 어머님 어떤 증상이 좀 있으시고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아니, 다른 데는 암 이상 질환이 없는데요. 네.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 봐도 시원하지가 않고 저녁에만 잠을 못 자요. 예. 그리고 낮에도 어디 가지를 못해요. 소변 때문에. 네. 조금씩 나오면서 자주 보고 금방 화장실 갔다가 한 시간에 한 두세 번씩 가요. 네, 좀 밤에 주무시기도 어려우실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원장님. 어머님 따로 특별히 병원을 다녀오시거나 치료받으신 적은 없으실까요? 요 정형외과요, 비뇨기과 네. 한 4년을 다녔거든요. 예, 다녔는데 예. 원장님이 저기 염증이 좀 심하다고 또 약을 막 계속 약을 먹었는데 좀 괜찮다고 하다 또 염증이 또 많다 그러더라. 염증이 있다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만성 재발성 방광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4년 가까이 병원에 가서 염증 치료를 할 때는 잠시 괜찮다가 또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시는 것을 보면 단순히 세균만 없애려는 치료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 세균이 잘 번식하는 환경 자체를 바꿔주시는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어머님 그 뭐 아랫배가 너무 차갑거나 혹은 방광 부위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거나 무력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그에 합당한 천연 성분의 한약 처방이나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실 필요도 있겠어요. 네. 자, 좀 아무래도 약을 복용을 하셔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만성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생기지 않게, 재발되지 않게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고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는 지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상담 연결을 해봤거든요. 뒤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됐는데 방치를, 병원을 가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된다면 좀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가장 먼저 드는데 방치가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콩팥과 방광이란 네. 건 우리 몸에서 하수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수관이요? 하수도 예.
하수처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만약 도시의 하수처리 시스템이 고장나 버리면 오물이 쌓이고 독소가 가득 차면서 그 도시 자체의 정화 기능이 망가져 버리겠죠. 예. 방광 질환을 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시게 되면 더 큰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네. 먼저 방광 염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때는 염증이 요로를 따라서 콩팥으로 올라가면서 신우신염이나 더 심각한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 소변을 본인 스스로 잘 가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시면 우울증이나 수치심이나 대인기피증 같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겪으실 수도 있고 아까 상담 주셨던 분처럼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서 화장실 다니느라 차를 멀리 타거나 장시간 외출하는 것도 힘드신 경우에는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시는 것도 불가능해지시는 문제들도 생기겠죠. 또 방광염 치료라든지 요실금 치료 이런 것들을 위한 약물 치료를 너무 오래 하시다 보면 그런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다양한 소화기 증상이라든지 피부에 두드러기 발진, 눈과 입마름, 뭐 시야장애, 빈맥, 두통, 어지럼증 이런 것들로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한 가지의 증상이 아니라 방치를 하게 되면 너무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요. 신체적인 변화나 증상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이 스트레스로도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무서움까지 좀 듭니다. 이런 부분 좀 잘 살펴보시고요. 혹시나 해당되신다면 주저마시고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치하다가 큰 병을 만들면 절대 안 되니까요. 전화 바로 주시기 바라고요. 또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원장님?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보통 잘 낫지 않는 방광질환을 저희가 치료하다 보면 그 소화기 쪽에 담적과 채끼가 있고 심장이나 간의 문제도 같이 동반되어서 이런 문제들을 치료해 주어야 오히려 방광 증상들이 더 빨리 개선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방광이나 콩팥의 문제로만 보시지 말고 몸에 다른 장기들이 방광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피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보통 한의학적으로 방광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환자의 몸 상태나 체질에 맞도록 필요한 한약 치료를 하고 방광 부위에 전침 자극이나 그다음 약침 요법, 매선 요법 등을 진행하거나 또 아로마 소적 치료 등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제 원인 해결에 좀 도움을 주는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원장님? 네, 영상 네.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환자마다 몸 상태와 체질에 맞게 처방하는 특수 발효 한약은 그 위장과 방광의 담적을 없애고 방광의 염증을 치료하거나 굳어져 있는 방광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상 보셨고요. 계속해서 네, 다음으로는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고 통증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방광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계치료인데요. 먼저 아로마 오일을 복부에 흡수시키면서 광범위하게 그 온열 치료 자극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신부까지 투여될 수 있는 고주파 온열 자극으로 복부의 긴장을 풀어주고 위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거나 방광의 수축과 위안을 촉진해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누워서 부드럽게 마사지 받는 것처럼 치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네. 아주 따뜻하고 편안한 치료라고 아주 좋아하시는 치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군요. 방광질환이 잘 낫지 않아 좀 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영상도 계속해서 한번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네, 영상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치료 범위를 정확하게 좁혀서 정밀하게 자극하는 치료입니다. 특수한 고강도의 초음파 치료로 굳어져 있는 장기의 표면까지 깊숙이 침투를 해서 열과 치료군요. 에너지를 생성하면서 종양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조직을 풀어주는 치료이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장기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광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배터리 세포들이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미세전류 자극을 하면서 세포의 활성을 도와주면 좀 고질화되어 있는 환자들을 낫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영상은요? 네, 약침 요법인데요. 네. 약침이라는 건 한약을 증류시키고 여과시키고 다시 멸균시켜서 만들어낸 약침액으로 몸에 굳어져 있는 부분이나
경혈 반응점에다가 주입을 해주는 건데 방광 질환의 치료를 하게 되면 종류에 따라서 염증을 없애주거나 늘어져 있는 방광의 탄성을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약진 치료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영상은 또 어떤 치료일까요? 네, 다음은 매선요법인데요. 네. 우리 몸에서 녹아서 흡수되는 안전한 수술용 봉합사를 경혈에 주입하는 한방치료법인데 기존에는 통증치료나 한방, 피부 미용, 비만치료에 널리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방광질환에 적용을 해보았더니 늘어져 있는 방광의 근육을 회복시켜주고 또 방광의 수축과 이완을 좋아지게 해주어서 특히 밤소변이 너무 잦아서 불편하신 분이나 요실금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뛰어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의 효과는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치료는요, 치료 방법 선택하시기 전에 전문의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건강 매거진은요, 차은수 원장과 함께 요실금과 방광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런 증상에 좀 해당이 되신다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편하게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차은수 원장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지금부터는요, 방광질환, 한방치료와 관련한 궁금증을 좀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궁금증부터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외출하면 화장실부터 찾고 버스 타기도 두려운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보통 좀 갱년기 여성분들이 많이들 호소하시는 증상 같아요.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시죠. 네.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의 변화 있을 뿐 아니라 골반 저 근육이 약화되는 문제로 과민성 방광 증상이 더 심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원하셨던 환자분 중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63세 여성분이요?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다가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일부러 와주셨던 분이고요. 과민성 방광 때문에 낮에도 소변을 너무 자주 보시지만 밤에는 2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소변을 보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그렇겠네요. 문제가 있었고 음식이 자주 역류되는 문제 때문에 상복부가 계속 답답하고 잦은 트림이나 만성 소화불량 때문에 고생하시고 내원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 우리 몸속 장기의 기능 이상을 측정하는 EAV 검사를 해보았더니 위장이랑 간, 그다음 심장, 또 방광 쪽에 기능 이상이 있다는 것이 체크가 되어서 그 담적을 치료하는 한약과 함께 복부의 기계 치료, 약침 치료, 그다음에 매선요법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네. 한 달 반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였더니 예. 복부에 답답해진 증상들은 거의 소실이 되었고 역류도 없어졌고 트림이 훨씬 줄어들어서 생활하는 데 편하실 뿐만 아니라 밤에도 소변 보지 않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날이 많아져서 아주 안심하고 기쁘게 다시 출국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좀 예후가 좋았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60대 여성분의 사례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단순한 방광염이 아니라 담적증후군에 의한 방광염의 증상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궁금증도 화면을 통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방광염이 자꾸 재발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재발성 방광 때문에 고생하시는 환자분들 연구를 해봤더니 예. 방광 세포 표면에 탄수화물이 네. 세균이 달라붙기 좋은 상태로 변해 있더라라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세균이 와서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세균을 없애는 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런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환경 자체를 개선해주는 것이 훨씬 더 그렇겠네요. 중요하다, 치료의 키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저희 55세 여자 환자분이 와주셨고 작년 1년 동안 6개월 이상
방광염 때문에 계속해서 항생제를 바꿔서 복용하시다가 위나 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채로 오셨고, 그런 방광염이 지속되면서 소변을 너무 자주 보고 잔뇨감이 심하고 밤에도 세네 번 깨서 소변 보시느라고 힘드셨고요. 복부와 가슴이 계속 화끈거리고 메스껍고 설사가 심해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지럼 때문에 고생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역시 EAV 검사를 하였더니 위, 간, 그다음 소장, 대장, 방광에 이상이 체크되어서 예. 몸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망가지신 상태로 보였고, 잠적을 치료하는 한약과 함께 그 약침 치료와 또 복부의 기계 치료, 천연성분의 방광염 치료제를 같이 활용해 보았습니다. 네. 두 달 동안 치료하시는 동안 그 복부의 답답한 증상이라든지 역류나 트림이 많이 소실되셨고요. 또 설사도 없어지셨고, 중간에 치료하시는 동안에 방광염 증상이 한번 재발하셨는데 천연성분의 방광염 치료제를 통해서 일주일 만에 다른 소화기 부담이 없이 호전되시는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도 역시 제 예외가 좀 좋았던 사례 같은데요. 보니까 치료 전후가 보니까 빨간색인 게 증상이 좀 심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들이 네. 장기의 기능이 많이 문제가 생겨 있는 부분들이고 네. 치료 후에는 이런 기능들이 대부분 또 많이 좋아지신 결과들로 보여집니다. 예, 빨간색이 마치 경고등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방광염이 재발을 해서 이제 만성 방광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얼마나 많을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전체 여성의 10% 정도가 10%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몸이 조금만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소변 문제가 반복되면서 방광염이 재발해서 고생하신다고 했었는데요. 네. 만 15세 이전에 방광염이 처음 생겼거나 어머님이 방광염을 앓고 있으신 가족력이 있다면 또 이런 재발률이 더욱더 높다고 합니다. 유전 영향도 있군요. 네네. 예. 네. 다음 사례도 준비되어 있네요. 60대 여성분이시고요. 네. 치료하셨던 환자분 중에 66세 여성 환자분이신데 이분 네. 같은 경우에도 방광염이 너무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것 때문에 아랫배에 늘 뻐근한 통증이 있다고 하셨고, 방광염이 생기면 혈뇨가 같이 생기기 때문에 또 너무 불편해하시면서 복부의 답답한 증상이라든지 가슴 쓰림이나 두통, 어지럼 이런 증상들을 같이 가지고 내원하셨습니다. EAV 검사상에는 위장과 방광의 담적뿐이 아니라 뇌나 간에도 이상이 있다고 체크되어서 또 그에 맞는 담적 한약 처방을 하고 약침 치료와 기계 치료, 천연 성분의 그 방광염 치료제를 동시에 같이 투여를 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치료를 하시면서 두 달이요? 네, 이런 가슴 쓰림이라든지 두통, 어지럼증도 많이 좋아지셨고 예. 치료하시는 동안에 방광염 증상의 재발이 없고 또 치료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소변 검사를 한번 진행했더니 깨끗하게 정상 소견을 잘 유지해 주셨습니다. 예, 두 달 동안 고생하셨는데 굉장히 예후가 좋아서 너무 다행이네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니까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차은수 원장과 함께 방광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증상으로 좀 고생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궁금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궁금증은 어떤 궁금증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볼게요. 재채기를 하거나 웃을 때 소변이 찔끔 나오는데 민망하고 당혹스러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앞서서 말씀해줬던 요실금 증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예. 복합성 요실금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런 경험은 많은 어머님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TV 드라마를 보고 막 웃다가 혹은 감기에 기침이나 재채기 때문에 갑자기 혹은 신호등이 바뀌는데 놓치지 않으려고 빨리 네. 뛰어가시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느라고 복부에 압력이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방광에 압박을 네. 받으면서 소변이 본인도 모르게 찔끔찔끔 새는 증상들이 되시는 거죠.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너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저희 치료를 하셨던 환자분 네. 중에 또 복합성 요실금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네. 71세의 여성 환자분이십니다. 자, 복합성 요실금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속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래서 늘 기저귀 착용을 해야 됐다라고 하셨고
그다음 야간 요가 3번 이상이라 밤에 깨는 것 때문에 수면 장애를 같이 호소하시고요. 속쓰림이나 목 이물감도 불편하시고 입이 마르면서 두통과 체중 감소 여러 가지 걱정을 가지고 내원해 주셨던 환자분이십니다. EAV 검사상에는 방광의 이상뿐 아니라 대장, 위, 뇌에도 이상이 같이 발견되어서 담적 한약 치료와 함께 약침 치료, 매선요법, 기계 치료를 같이 병행을 했는데요. 두 달 반 동안 치료를 잘 받으시고 난 이후에는 요실금 빈도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기저귀 착용하지 않고도 지내실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었고 야간요도 1회 정도로 줄어서 3, 4시간 이상씩 연속해서 잘 주무시는 날들이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예후가 굉장히 좋았던 사례 중에 하나였고 70대 여성분의 고갑성 요실금에 관련된 사례였습니다. 다음 궁금증도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새벽에 깨서 두 번 정도 화장실에 가는데 정상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 정도면 꽤 잦은 편일까요? 보통 네. 수면 중에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밤동안 소변을 보지 않거나 한 번 정도 보는 것을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주무시기 전에 수분 섭취를 너무 많이 하시거나 네. 밤잠을 깨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좀 잦은 편이시라는 거네요. 네. 자, 내원하셨던 환자분 중에서 또 야간에 소변을 8번이나 보셨던 분도 계십니다. 네. 58세 여성 환자분이신데 거의 못 주무시겠어요. 과민성 방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밤에 8번 이상 그보다 더 자주 깨면서 화장실 다니느라고 거의 잠을 못 주무시고 낮에도 수시로 소변 보시고 잔뇨감 때문에 화장실을 정말 문지방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셨다고 고생을 호소하셨고요. 명치가 답답하고 상복부에 통증도 있고 잦은 트림이나 설사 때문에 소화기 문제도 같이 동반해서 내원을 해주셨는데 EAV 검사상에 방광과 위와 그다음에 심장, 간에 이상이 있다고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담적 한약 치료와 함께 기계 치료, 또 매선요법, 약침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정도 치료하시는 동안에 밤소변 증상이 많이 줄어들어서 한 3번 이하로 줄어드는 바람에 훨씬 더 잠의 질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환자들마다 치료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치료 사례 봐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궁금증도 바로 만나보시죠. 방광염으로 쓰러질 수도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방광염으로 사실 응급실 찾았다는 분들도 저는 사실 꽤 봤거든요. 그만큼 많이 아픈 거잖아요. 네, 극심한 네. 통증이나 뭐 혈뇨 때문에 너무 네. 놀라서 응급실에 방문하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간혹 혈뇨로 출혈성 쇼크로 인해서 쓰러지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십니다. 네. 저희가 치료하셨던 사례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만성 재발성 방광염 때문에 늘 아랫배에 통증이 있고 골반에도 통증이 있으면서 소변이 자주 아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위주실신성 신경이라고 병원에서 진단받으셨다 하시는데 자주 쓰러지는 문제가 있었고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움 때문에 불편하셔서 내원을 해주셨습니다. EAV 검사를 했더니 방광의 문제, 위장의 문제, 간의 문제, 뇌의 문제가 같이 체크되셔서 그런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담작환약 치료와 약침요법, 복부의 기계치료, 다음 천연성분의 방광염 치료제를 함께 투여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시면서 실신하신 적이 거의 없고 어지럼이나 메스꺼움도 많이 가라앉으셨고요. 그 사이에 방광염 증상이 없어서 생활하시는데 아주 편안하셨다고 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검사 후에 맞춤형 치료를 받으시고 결과가 좋았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들마다 치료의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은수 원장과 함께 중장년 여성을 노리는 방광 질환과 요실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런 증상으로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6677-0012 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차은수 원장과 함께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세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예, 65년, 65세. 네, 60대시고요. 예. 자, 어떤 증상을 좀 겪고 계실까요? 아, 내가
오줌 조금 옷에 영 화장실에 가기 전에 옷에 가려지니까 싸잡으니까 예. 그러는데 오줌이 막 냄새가 나고 예. 네. 거기 가지고 예. 냄새 나고 이 지금은 방광약 먹고 있어요. 예. 그 약을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도 호전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뭐 어떤 점이 좀 방광약 궁금... 떨어지면 또 그렇게 어머니 방광염 뭐, 치료약을 복용하실 때는 좀 괜찮으시다가 약을 예. 끊으면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예. 네, 아이고 많이 고생스러우시겠습니다. 예. 네, 그 이렇게 방광염이 자주 발생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성 재발성 방광염에 해당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생제를 쓰면 일시적으로 세균이 활동을 정지하는 것이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방광 점막 안에 일시적으로 숨어 있다가 어머니 몸이 조금 힘들고 피곤하다 이런 상태가 되시면 다시 세균이 활동을 하면서 염증을 반복하시는 상태라서요.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세균을 없애는 염증 치료에만 너무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네. 그렇게 세균이 자꾸 잘 번식하게 되는 방광 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재발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만성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잘 참고를 해보시고 이 방광의 환경을 세균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치료법을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꼭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방광질환 원인 해결에 도움을 주는 한방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차은수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이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지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특히 네. 잘 낫지 않는 방광의 염증이나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단순히 방광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주변에 다른 영향을 주는 장기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살펴서 치료를 했더니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균을 없애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세균이 살고 싶지 않은 환경으로 네. 바꿔가는 것이 방광 점막의 면역력도 높이고 염증에 대한 자연 치유력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되었고요. 또 방광 평활근의 과략근 기능을 개선해주면 소변을 시원하고 편하게 잘 보고 또 조절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데 굳어져 있는 방광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이 치료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회복 탄력성을 좀 높여줘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반복되지 않고 또 방광이 굳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런 질환들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담적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잘 치료하면서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혹시나 방광염이나 요실금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점 잘 참고해 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은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차은수 원장과 함께 방광질환과 요실금 한방치료법 한번 살펴봤습니다. 치료를 좀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원장님. 네, 방광질환의 다양한 원인과 증상을 잘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시면 특별한 부작용을 경험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치료를 하시는 와중에도 혈뇨나 단백뇨, 상피세포 같은 것들이 계속 배출이 된다면 검사를 통해서 신장에 질환이 있는지 혹시 방광암이나 이런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자, 맞춤형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세한 정밀 검사와 또 상담이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사실 그런데 어떤 질환이든 예방보다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하면 예방이 좀 잘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평소에 그 방광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수칙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적당한 양의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자,
방광염이 자주 걸리시는 분이라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시는 것이 좋지만은 만약에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이나 혹은 방광 통증 증후군 이런 것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리터 정도의 수분을 드시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네. 방광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카페인이나 탄산음료,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너무 꽉 조이는 속옷이나 합성섬유로 되어 있는 옷들은 입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은데요. 그렇게 통풍이 되지 않는 환경이 되면 우리 몸속에 여성들 질과 방광 쪽에는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대변을 보고 나신 후에는 앞에서 뒤로 닦는 습관이 좋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항문, 질, 요도가 굉장히 해부학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고 또 방광염을 일으키는 세균의 80%는 대장균이라고 해서 대변 안에 있는 세균이 자칫 그 요도 입구를 통해서 방광으로 들어가기 쉬우니까 대변 처리 방향을 잘 조심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감염이 잘 되시는 분이라면 다른 분들이랑 함께 들어가는 사우나나 대중탕 입욕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 또 알칼리성 비누보다는 약산성 여성용 질 세정제를 가지고 세척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평소에 요도 관략근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케겔 운동을 자주 해주시면 좋은데요. 케겔 운동은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누워있는 상태에서 배와 다리에는 힘을 빼고 항문과 요도 입구를 꼭 조여주는 운동입니다. 네. 숨을 들이쉴 때는 힘을 빼고 숨을 내쉴 때는 힘을 꼭 주면서 15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다를 수가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원수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보기는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이라고 유튜브를 통해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